네,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언론이 잠든 시기, 언론이 잠든 시간에 찾아뵙습니다. 저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입니다. 네, 저희는 항상 팩트만을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네, 팩트TV와 고발뉴스가 합동으로 저희 취재해서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4일째, 나흘째 사고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3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전까지 있었던 상황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준비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더 이상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정부를 못 믿겠다. 네. 정부는 우리 자식들, 우리 형제 가족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의지가 없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도저히 네.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전원이 철수하자고 해서 거의 지금 뭐 일부 가족들만 남아 계시고 이곳에서 한 25분 거리에 있는 진주 실내체육관으로 지금 모여 계십니다. 네. 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모두 청와대로 올라가서 우리가 항의를 하자. 더 이상 이 나라에 더 이상 우리 자식들 형제들, 가족들을 맡길 수는 없다. 맡길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네. 취재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죠. 신문고의 이계덕 기자를 저희가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고발뉴스와 팩트TV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계덕 기자, 그쪽 상황 조금 전까지 상당히 경찰과 우리 피해자분들이 대치할 정도로 거센 상황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대치 중이신 것 같고요. 앞에 네. 지금 경찰관 청와대 간다고 이제 유족들분께서 유족이 아니라 피해자분들 예예. 그러니까 피해자분들께서 합의를 이루셨어요. 네. 합의를 이루시니까 이제 앞에 경찰분 한 분이 이제 전화로 어딘가로 보고하는 모양새를 보이셔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피해자분들이 어디다 보고하는 거냐고 지금 항의를 좀 하고 있고 지금 인구 중에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그 한 2, 3천분의 피해자 가족들이 계셨던 체육관 1층에 경찰로 보이는 사찰 요원이 들어있다가 적발이 돼서 뭐 실랑이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아, 조금 전에도 사무경찰이 있었고요. 네. 방금 전까지 사무경찰이 옆에서 이제 폭행하신 분이 누구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서 돌아다니셨고요. 조금 전에 이제 유족분들이 굉장히 흥분하신 상황이었고요. 네, 뭐 경찰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네. 표현을 아직 정리 못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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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분. 네. 네, 우리 도대체 뭐가 두렵길래 경찰 사복 경찰까지 여기다 풀어놓고 일종의 사찰인데요. 사찰을 그렇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사무경찰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 많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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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335 그리고 또 네. 되는 대로 차편을 이용해서 청와대로 가시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네. 이동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 버스가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네. 도착하시면은 바로 이동하신다고 합의를 보신 상황입니다. 예, 그럼 버스 차편을 좀 기다리고 계신 거네요? 차편에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기자들은, 체육관에 있는 기자들은 대부분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한 겁니까? 쫓겨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실종자 가족분들 중에 한 분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자들이 카메라를 찍는데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다, 언론들이. 굉장히 흥분하셔가지고, 네, 카메라가 좀 몇 개 부서지고 막 이런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분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뭐 쫓겨나신 분도 계시고 자발적으로 위험하다 판단해서 철수하신 분도 계시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러면 진주 실내 체육관에서 전화 내부에서 전화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내부에 지금 잠깐 들어갔다 왔고요. 네. 들어갔다 오면서 지금 방금 전에 그 경찰관 분이 뭐 위에다 보고하려다가 이제 피해자분들하고 이제 다툼이 있는 상황까지 지금 방금 전까지 보다가 지금 통화를 하려고 다시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 팩트TV의 오창석 아나운서도 있는데 지금 예, 예. 그쪽에서 주로 계속 취재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네.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혹시 지금 현장 상황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지금 현장 상황이 보통 지금 언론 취재가 보통 2층에서만 이루어졌었거든요. 현재 2층에 있는 원래 상주하고 있던 언론 취재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안타깝지만 팩트TV 카메라도
지금 부서진 것 같고요, 한 대. 예, 저희가 알기로는 파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대 부서진 것 같고, 지금 2층에는 지금 카메라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카메라 한 대 없고, 노트북까지 지금 기자로 보이는 분 한 세네 분 정도만 남아 계십니다. 사실상 그러면은 실내체육관 내부에 대한 동영상 취재는 지금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지금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유족분 그 앞에 LED 정화권도 피해자분들께서 빼달라고 하신 상황이시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유일하게 유족들이 요구한 것이 짧은 시간 내에 조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그 CCTV, LED 전광판 생긴 것밖에 없는데 그거 그나마 박근혜 정권에서 유일하게 사실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광판에 나오는 문구가 네. 이제 550명이 뭐 구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홍보 문구들만 홍보 문구들이 있었군요, 거기에. 네,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분들은 거짓말만 할 거면 저걸 왜 켜놓냐라는 책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화가 나신 것이었어요. 언론이나 LED 전광판이나 이게 다 거짓말만 하고 있다. 네네. 라고 하시는 게 이분들의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한 종일, 네네. 예, 카메라도 지금, 기자들의 카메라도 그것 때문에 되게 흥분하셨던 것 같아요. 촬영하셨고. 네. 저희가 하루 종일 공중파 케이블 통해서 양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희망적인 그런 보도들이 사실은 실제로 확인해 본 것과 사실과 대단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배신감을 넘어서 이제 거의 증오에 다다른 네.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저 이쪽 상황에 저희가 촬영한 게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촬영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희 이쪽에서도 좀 제작한 게 있어서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네네. 자, 이쪽 상황도 거의 유사한 상황도 있었는데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덕 기자. 버스는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 버스가 몇 대나 도착했나요? 지금 한 대 지금 보이네요. 아, 그렇군요. 그거는. 사실 피해자분들께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편도 없다. 그래서 혹시 저희한테 좀 태워줄 수 있겠느냐. 근데 저희 방송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묶인 몸입니다. 우리 피해자 가족들 경황 없이 다들 내려오셨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 지금 거기에는 한 2, 3천 명 되는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계신데. 예, 예. 그 차량이 버스 달랑 한 대면 어떻게 이동이 될까요? 뒤에 지금 버스들이 몇 대 보이는, 버스가. 네. 관광버스가 아니라 경찰버스냐가. 아, 경찰버스. 갑자기 한 세린 것 같네요, 지금. 그럼 경찰버스는 혹시 뭐 시위가 있을까봐. 뭐 제압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낸 차들 아니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 추가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직은 상황 발생한 게 없고요. 응원은 네. 지금 경찰서 세 대가 더 와 있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신문고, 인터넷 신문, 네. 인터넷 뉴스 신문고 우리 이계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이곳 진주 일대 한 1,000명 정도 되는 네 진주 일대 네네 지금 뭐 대한민국 언론들 대부분 내려와 있고요 극우 신문들까지 뭐 내려와서 또 나름대로 극우의 관점에서 이쪽 상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조금 전 상황 저희가 동영상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사진이 하나 들어온 게 있을 텐데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을까요 이쪽 상황입니다 사진이 준비됐으면 좀 올려주시죠 네. 조금 전까지 이곳에 계시던 한 3,400분 정도 되시는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KBS가 보도되던 수상기 너희들 네. 너희 보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속았다 라며 수상기를 파손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혹시 영상이 촬영이 됐습니다만은 네 보시는 대로입니다 저 수상기를 통해서 정부 발표가 일방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네. 그거를 희망 섞인 기대와 함께 시청했던 우리 피해자들 번번이 뭐 시청했던 우리 피해자들 번번이 뭐 기본적인 통계가 부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과 다른 보도들.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네. 결국 저런 일이 생겼네요.
사실과 다른 보도들 대표적으로 어떤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일단 현재까지 해경인 측이 많이 뭐 수색을 나갔다. 네. 그리고 현장 상황에서 잠수를 통해서 수색을 했다라고 했는데 네네.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죠. 네. 오늘 그 KBS 수상기 부서진 장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당연히 지켜줬어야 할 그런 어떤 그 캠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전달도 전혀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오후 3시 20분까지 언론에 따르면 650명의 민군 잠수대가 40여 차례에 걸쳐서 잠수를 시도하고 있다. 지도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물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5시 넘어서도 잠수를 시도한다고 했으나 저희로서는 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피해자 가족들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계속 받아쓰기 바쁩니다. 네. 실제로 들어갔다 왔으면 들어갔다 왔는지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를 네.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보내주던가 아니면 촬영을 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투명한 공개와 확인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 유족들로서 유족들과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가 네. 하면은 이를테면 바지선을 보내달라 네. 뭐 이런 요구도 우리 있었죠. 피해자 가족들도 네. 끊임없이 있었죠.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거라고 하죠. 네. 그래서 바지선을 통해서 좀 고정을 해주고 네. 더 이상 침하되는 걸 막아주고 또 작업도 용이하게 하자. 네. 그런가 하면 크레인을 가져와서 선 수부를 좀 더 침하되지 않도록 좀 잡아달라. 네. 그런가 하면은 로봇 그 촬영기를 가져와서 수중에 투입하자. 이런 요구들을 모두 다 네. 컨트롤 타워가 있고 우리가 세금을 내서 양성한 전문적인 군안 조직, 군안 당국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구조 당국에서 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요구해서 마지못하게 들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자기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네. 심사안이었던 것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는 불신하고 더 이상 구조 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한 것이죠.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쪽에서 있었던 상황을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보. 아직 지금 저희가 확인 중입니다만 지금 저희 그 부모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런 말씀인지 그럼 저희가 들려와서 도대체 더 이상 뭘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부모들 이제 집단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야, 그래서 계속 그래도 빨리 꺼내라고 지금 내가 탁 줘다 끌고 와. 저거 탁 치고 한 거야. 어?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된다, 그럼? 일단 누실래? 그 체육관으로 가주세요. 가가지고 모여서 다 올라가게요. 이거 답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취재진도 촬영 과정에서 분노한 가족들로부터 가벼운 손찌검을 받을 정도로 매우 분노한 수로 본진으로 전체 가족들과 함께 합류하시기 위해서 이동하고 계십니다. 꺼내요. 답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비상대처 본부장이고 뭐고 지금 아무도 없어요. 상황실에 우리 여기 이선 전화해도 전화도 못해 없는 줄 알고 전화가 다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청와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 사람들이 꺼낼 말 하나도 없어요. 이선에서 이미 이거는 못 꺼낸다고 생각하고 손 떼놓고 우리하고 시간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 대들이 이쪽으로 가요. 지금 벌써 나흘째 밤이 이렇게 깊어갑니다. 거의 자정에 임박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우리 가족들 속속 모이기 위해서 체육관 그리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직접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마 절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오전부터 1부, 2부, 지금 3부에 이르기까지 언론이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어떤 사람을 탓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잘못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파해주는 것이 언론의 임무다라고 했는데, 방금 전 영상을 보시더라도 이상호 기자님이 가더라도 주변에 아무런 언론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그 어떤 언론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언론이 매를 맞더라도 네. 매 맞아가면서 원래 저런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저희들 사명입니다. 네. 그런데 그나마 뭐 자료 화면이라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그 수많은,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밤이라서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비가 오는 가운데 정말 고가의 수억, 수십억짜리 중계차들이 즐비하고 고가의 카메라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위한 눈과 귀가 되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또 편집이 끝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오늘 오전 오후까지 있었던, 조금 전까지 있었던 대책 회의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대변인들, 정부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 쓰고 정부의 네. 의도대로 프레이밍을 하는, 보도하는 그런 언론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현재 이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과 국가는 사실상 없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이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구조작전 전략을 짜고 그런 내용들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4일 동안 반복이 되어왔습니다. 네. 마지막 대책회의 모습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들으면 들어요. 잘못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이죠.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책임지는 건 누가 됩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가 들려고 했었습니까? 그 등거는 대표가 책임질 거냐? 안 들어줬잖아요. 아빠 여기 등거 아니죠. 네, 이곳은 팽목항에 있는 가족들의 대책본부입니다. 조금 전까지 가족 대표자분들께서 향후 대책을 위해서 회의를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입니다. 네, 저는 팩트TV 오창석 아나운서입니다. 네, 팩트TV와 고발뉴스가 함께 저희가 네. 공동 취재하고 공동으로 방송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우리 가족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어졌어요. 네. 첫째 날부터 줄기차게 요구했었던 크레인 작업 문제들을 논의했었는데, 지금 사흘째, 나흘째까지 되는데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전혀 지금 정부 측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유가족 측에서 흘러나왔었고, 지금 네 방금 또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하러 지금 간 상태죠. 사실상 어제 저녁부터 저희가 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배가 선수부가 계속 가라앉고 있는데 왜 네. 고정하지 않는가? 네. 많은 전문가들도 TV에 나와서 고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한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뭐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유가족 측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저희로서는 의아스럽고, 지금까지도 요구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그것을 듣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크레인이 현장에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측이 요청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고. 4대나 크레인이 와 있는데 네. 지금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부를 고정시켜주지 않고 있었다는. 네, 방금 전 피해자 가족, 오전에 있었던 피해자 가족 회의 현장에서 저희가 대화를 나눴던 장면이죠. 네. 네. 사실 저런 식으로 우리 피해자 가족들을 계속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충돌하게 하고 네. 사실 피해자 가족들은 가족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일념만 있지 사실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계속 여기저기 그냥 수소문 끝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들어와서 네. 저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도 안 맞고 내부 갈등도 만들어지고 네. 그런 가운데 4일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도 긴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온 네. 것이죠. 사실 지금같이 수온이 낮아지는 타이밍에서 정말 촌각을 다투는 그런 재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 당국자 한 명이 와서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지 못하고 네. 계속 주위 혼란케만 네. 계속 그리고 대표자를 거쳐서 정부 당국에 가서 또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또 회의를 하고 사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이렇습니다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바로 올려야 와야지요. 되는데 네. 와야 되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대표자 모임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안건을 조율해가지고 올라가면 또 거기서 핑퐁이 계속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왜 우리가 우리 지금 피해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무원 조직에다가 의견을 올려야 됩니까? 네. 지금 이게 민주 대의제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또 오후에 있었던 이 해경 수사국장의 브리핑도 참 저는 기자 생활 2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런 브리핑이었어요. 네. 전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를테면은 오늘 7시 30분에서 7시 40분 사이에 선수. 그렇죠. 선수가 침하된 상태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던 거꾸로 버티고 있던 배가 옆으로 이렇게 쓰러져 버렸단 말이죠. 네. 그럼 에어포켓 하나에 의지하고 있던 우리의 그 내부의 생존자들한테 엄청난 또 환경 변화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우울한 환경의 변화, 위험한 환경의 변화가 생겼는데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와서 피해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기자나 피해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처음 들었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자 그런 준비를 가지고 나오는 네. 것도 의아하지만 과연 이 정부가 정신이 있는 정부인지 네. 최소한의 뭐 책임성 여부를 떠나서 정말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피해자 가족들에게 브리핑을 해주러 와야 되는데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돌아갔었죠. 그리고 당초 선실 내부에 남아있었던 에어포켓이 이렇게 있다가 넘어지면 사실 에어포켓의 위치도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 전체가 또 수면에 잠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네네. 꾸중만 듣고 돌아갔었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가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지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오후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 여러분들 꼬깍콘 모양의 원추 모양의 네. 에어포켓 공기주머니를 지금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침하되는 것을 막아준다. 네. 띄울 수는 없지만 침하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구조 당국이 공식적으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력을 받기 위해서는 꼬꼬치 서 있어야 되고 반쯤 물에 잠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낚시할 때 추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낚시하십니까?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꽂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워 있어서 저희가 계속 주시하다가 오늘 오전부터 기사를 계속 썼습니다. 네. 팩트TV와 고발뉴스가 계속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해경이라든가 이 구조 당국자들이 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어서 모르겠다라는 답변만을 받을 수 있었을 뿐이었는데요. 네. 조금 전에 연합뉴스에서 거의 반나절 만에 그것을 저희 보도를 받아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보도를 했었는지 간단하게 간추린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신 대로입니다. 저렇게 네.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 시각 KBS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 뉴스에는 자료 화면이 나간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동안... 반쯤 물에 잠긴 에어포켓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피해자 가족들까지도 저 에어포켓이 배를 고정해주고, 예, 네. 그렇죠. 지탱해주고 있다, 고정해주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박근혜 정권의 사기극, 여러 가지 지금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저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재난 보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오창석 아나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바로 현장의 구조 소식을 원활히 전달하고 그를 통해서 구조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 또 나아가서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재난보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후속적으로 사법처리라든가 사고 경위 등에 대해서 이루어져야겠지요. 네. 삼풍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네. 성수대교 붕괴사건 때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 취재 본부가 있어야 되고 보도 지휘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자정이 넘은 시각 거의 불 켜진 언론사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장을 점점 소외시키고 현장으로부터 떠나서 스튜디오 본사에서 다 뉴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청와대 그리고 안행부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꿔가지고 네, 이름까지 바꿨는데 이름을 뭐하러 바꾸냐? 네. 돈 들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빵꾸 나버리는 안행부 기사를 받아 쓰고 있지요. 네. 네. 살펴보면 뭐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현장에 남아있는 언론조차 거의 저희밖에 없다시피 하고 현장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입과 귀가 모두 닫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이틀 동안 피해 상황, 네. 구조 상황에 집중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당연히 다이버들, 잠수부들 취재를 했는데요. 잠수부들께서 다행히 외국 언론에도 거의 인터뷰를 안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네. 왜냐하면 가급적 기자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힘겹게 여러분들을 저희가 접촉을 했고 그분 중에서 두 분을 저희가 인터뷰해서 내보냈는데요. 특히 잠수에 들어가서 앵커만 사전에 박았어요. 앵커라는 것이 생명줄인데요. 생명줄만 미리 몇 개를 박아 놓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박아 놨으면 조류가 있었어도 붙잡고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눈 감고라도. 자, 그런 상황이 원활치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 과정에서 군 쪽의 작전이 너무나 지연이 돼서 자기들이 우리 민간 전문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뺏겼다. 뭐 이런 너무나 가슴 아프다.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환경수중협회 경북지구 본부장을 맡고 계신 다이버인데요. 자, 인터뷰 짧습니다. 5분 정도 되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 다이버신데 또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시고 또 인터뷰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자, 우리 환경수중협회 경북지구본부 예, 예. 맞죠? 박상업 선생님 맞습니까? 예, 예, 경북본부장 백상훈입니다. 아, 백상훈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지금 우리 그 작업 이제 여객선 침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까지 며칠째 지금 현장에 계시죠? 우리가 그 4일째 지금 있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예, 예, 4일째 지금 현장에 예,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계속 계셨는데. 예, 예. 자, 지금 뭐 답답하신 부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가 다이버분들, 민간 다이버분들 여러분 지금 뵙고 있는데 가장 아쉽고 답답한 게 있다면 어떤 거죠?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배에 우리가 앙카를 양 사이드로 박아서 줄을 위에서 묶어서 거기 줄을 타고 우리 다이버들이 내려가서 그 인양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배다 그러면 배 밑에다가 예, 배 밑에 여기에서 앙카 걸고 이쪽 배에 앙카 걸고 여기를 앙카를 걸어서 다시 줄을 올려서 묶습니다. 그러면 저 수상에서부터 이렇게 비닐로 된 앙카죠. 나일론으로 예, 예, 나일론, 나일론 끈이죠. 이렇게 줄이 개척선이 이렇게 예, 예. 정성이 되는 거네요. 그래가 묶고 이거를 묶는 게 한 줄만 묶는 게 아니고 그 다섯 군데를 네. 예, 다섯 군데를 묶고 나면은 30m 거리를 이렇게 해서 묶고 나면은 그게 배 길이가 지금 현재 200m인데 네. 사실 선석하고 이 부분이 지금 한 150m 정도입니다. 그래서 30m씩 간격으로 묶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줄을 타고 네. 예.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에서 구조를 하면은 더 쉽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그럼 앙카가 있으면은 조류가 거세도 내려가지 예, 줄을 잡고 내려가니까 예, 거기서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앙카를 설치하셨으면 되잖아요. 예, 아까 앙카를 우리가 그 8개를 가져가서 지금 현재 3개를 앙카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 부위를 우리가 그 앙카 설치했는데 위에다가 부위를 다 떼어 놨어요. 떼어놓고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개를 더 설치하려고 들어갔는데 사실상 그 군의 그 경찰 특수 구조단들의 또 그 군 병력들이 작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예, 작업을 네.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작업을 하는 상태에서는 사실 같이 그렇게는 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점점 나빠지면서 파도가 많이 치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은 군 병력들이 너무나 시간을 지체해서 앵커를 받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경각에 목숨이 달려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원래 이제 그 앙카를 박아서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그 인양 구조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못 돼서 사실 우리 그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문을 깨고라도 좀 이렇게 진입을 해야겠다. 이런 지금 사실 그 창문을 깨고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앞이 시야가 20cm도 안 나옵니다. 20cm도 안 나오다 보니까 위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면서 더듬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 더듬어서 내려가서 거기서 한 줄 한 줄 층층별로 다시 줄을 다시 옆으로 지금 묶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인양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돼서 제일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그 큰 재난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거론하기 참 두렵습니다만 몇몇 잠수부들께서는 왜 밤에만 사체가 발견이 되느냐 뭔가 좀 그 어떤 그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 밤에 사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실 그 지금 현재 3일 4일째 되면은 사체가 사실 부패가 돼서 많이 지금 이제 뜹니다. 이게 이제 안에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사실 밤에 되면은 조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 이제 그 지금 현재 뭐 저 창문이라든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조류를 통해서 지금 사체가 지금 바깥으로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왜 유독 밤에만? 그 낮에도 사실 그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낮에는 조류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사실 밤에 조류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아마 그 거기에서 사체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음모설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사실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여하튼 어려운 인터뷰 이렇게 다른 영상 매체 텔레비전에는 인터뷰를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팩트TV와 고발뉴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끝으로 한 말씀만 꼭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피해자분들 생존자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그 실종자 가족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다이버들을 지금 전국에서 방방곡곡에서 오시는데 오셔서 사실 그 한 사람이라도 구출을 하려고 지금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성과가 없다 이러지만은 사실 거기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시야가 너무 안 나오고 날씨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더욱더 지금 좀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 구조를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일 고생하신 우리 민간 다이버신데 또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시고 또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예. 네, 사고 발생 나흘을 지나서 이제 닷새째를 맞이하는 밤이 새벽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속속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는데 또 유사한 내용을 경향에서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된 사망자 3명 네. 유리를 선내 깨고 처음으로 들어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시쯤에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댓글들이 사실은 이런 시대에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밤에만 이렇게 발견이 되느냐는 것이죠. 낮에 발견이 됐으면 당연히 낮에 들어와야 되는데 제대로 저희 기자들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체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자의 상태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아버님들 피해자 가족 아버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사망자가 상태가 상당히 깨끗했다. 오래되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리고 저체온증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구조가 좀 빨리 이루어졌다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면서 청와대까지 가시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던 건데요. 지금 네. 진도 실내 체육관에 나가 있는 우리 인터넷 신문 신문고의 이계덕 기자가 계속 저희한테 카톡을 통해서 현장 상황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네, 현장 상황 좀 네. 전해주시죠. 청와대 반대 없이 우리 피해 가족들 청와대 항의 방문 더 이상 정부가 책임지는 입장도 없고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을 구출하겠다, 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청와대로 향하겠다. 그래서 현재 12시 30분 현재 관광버스 한 대가 도착하고요. 근데 경찰 버스는 10대나 도착했답니다. 왜 이런 걸까요?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청와대에서 사람이 내려오고 있다. 못 올라오게.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로 향하겠다. 그런 입장을 굳히신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좀 정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량 섭외가 안 돼서 미안하지만 셔틀버스 기사님한테 고속버스 터미널까지라도 저희 유족들을 데려다 주십시오. 이런 협상을 하고 있답니다. 발이 묶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기동대 버스라도 경찰 버스라도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 발이 돼야죠. 그러려고 있을 경찰이기 때문에 사실 열대를 그 피해자 가족들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줘야죠.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요. 사복경찰관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또는 사복경찰관을 왜 피해자들 사이에 풀어서 사찰을 하는지 정말 오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 나타나지 않고 네. 얼굴 없는 사람들만 우리 사이를 휘저으면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이곳 사고 현장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저희 고발 뉴스와 팩트TV에서는 세월호 사고가 아니라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재의 인재가 겹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많은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이번 상황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가. 뭐 저희 이를테면 표창원 교수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답이 안 나온다. 네. 이거는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사실은 하나가 돼서 풀어야 되는데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고 무능한 입장을 보임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실마리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계속 지켜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튼 우리 표창훈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사회 지식인들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인들에게 네.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같이 여러분과 향후에 팩트TV와 고발뉴스 생방송을 통해서 출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화 연결을 통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부 장관이 정말 국민들 실망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굉장히 배고프셨나 봐요. 네. 그래서 현장에 직접 오셔서 네. 라면을 드시는 모습이. 자, 혹시 저희 사진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함께 보시면서 좀 말씀을 나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스탠바이. 자, 네. 여러분들 사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바닥에 네. 이 피해자 가족들은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와중에 의전용 책상과 팔걸이 의자를 마련했어요. 네. 그런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육부 장관이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네. 그야말로 머리를 바꿔서 조아리고서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학생들이 수학여행 간 게 딱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그 책임자, 직접적인 책임자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유족들은 바닥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팔걸이에 뭐 어디선가 의전용 의자를 또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저런 자리에 순시용으로 입고 있는 노란 잠바 있지 않습니까? 저 아주 고급 잠바로 보이는데 잠바 입고 가서 라면 먹고 온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빈소에서도 또 빈축을 살 만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빈소에서도 네. 역시나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네,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빈소에 유족들이 울고 계신데 보좌관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가서 교육부 장관 오십니다. 교육부 장관 오십니다. 사실 피해자 가족들은 네. 울분이 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물 보시면 대감 물러거라 대감 행차하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비탄에 빠진 가족들한테 교육부 장관 오십니다. 어쩌라고요? 그런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향후 어떤 식으로 이 사안이 펼쳐질지 네. 그리고 또 해소가 될지 참 답답한 상황인데 그런가 하면 또 세종시에서 술판이 벌어졌다고요? 네, 세종시에는 현재까지 세월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세종시
새누리당 출마 후보자가 술 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폭탄주를 마시면서. 폭탄주 파티를? 네, 폭탄주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새누리당 뭐 경선 과정에서 무슨 뭐 자축하고 행가래 치는 일도 있었다고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네, 새누리당 자체가. 새누리당은 지금 상황을 네. 정말 다른 나라 일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감정이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실 극우 매체들이 계속 지금 종북몰이와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네. 얼마 전에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을 의혹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천안함과 마찬가지 상황을 몰아가려고 했다가 질책을 받았는데 오늘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네. 피플뉴스라고 하는 피플뉴스? 네, 언론이라고 하는데 서승만 기자가 현장에 있는 그 모든 사람 살려주면 안 된다. 그 중에 네? 종북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 사람들은 살려주면 안 된다 라고 글을 써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저도 그 얘기 듣고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일반 우리 뭐 일베 같은 어린 친구들이 아니라 네. 제대로 된 기자가 그런 글을 썼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심지어 학생들 죽음은 그건 운명이다? 이런 것 가지고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실 겁니다. 믿지 못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종북몰이로, 종북몰이 댓글로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12.19 부정선거. 부정선거 진실을 외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하게 묵살한 정권입니다. 네. 종북몰이로 집권하는데 재미를 붙였는지 매번 종북 논리로 돌파합니다. 네. 어떤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배후에 북한이 있다. 또는 추종하는 북한의 종북 세력이 있다. 네, 그러다가 또 심지어 간첩 사건 증거 조작까지 서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책임질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지요.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 결국 계속 종북몰이로 상황을 돌파해보겠다. 뭐 이런 야욕이 부른 종북몰이의 그야말로 종말, 종국을 네. 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번 상황 현장에서 저희가 이틀째 지켜보면서 겪게 되는 생각은 정말 사고 현장에는 그야말로 99%도 아닙니다. 100% 사고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그야말로 그 어떤 장소나 배려 공간이 어디에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100% 생존자 구출이 우선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정치 논리고 뭐 이런 거 저희가 적용할 이유도 없고 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실제로 단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했고 사고 전 과정을 봤을 때도 사고 자체도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모두 구조됐다라고 안이하게 판단해서 결국 다 초기에 구출 가능성을 그르친 거 아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인가. 비민주적인 정권 하에서 소통과 투명성이 결여되면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더 큰 참사가 일어나는지를 좀 확인하고 있다. 더구나 그런 모든 거짓된 사안들이 일방적으로 장악된 언론에 의해서 유포되면서 결국 이번 상황도 돌파가 될 수 있을까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더 이상 이제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소중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더 이상 언론에 의해서 속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을 밤늦게 열악한 가운데 카메라, 저희 주먹 카메라 가지고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그 팩트TV 카메라가 부서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희 현장에 있던 진도군 실내체육관에 2층에 자리하고 있던 카메라가 이제
이성을 잃은 그 피해자 가족분들에 의해서 파손이 되긴 했었는데 당연히 사실... 그렇게 화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파손된 그 카메라보다 떨어진 실내에 더 마음이 아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 모두의 책임이고, 네. 뭐 여러분들 조금 전에 KBS 모니터가 파손된 것도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성난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네. 패스TV 같은 경우에 카메라 달랑 두 대 가지고 주로 중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떡하죠, 앞으로? 네, 이제 뭐, 아이고, 잘못된 표현을 또 쓸 뻔 했는데, 한 대로 최선을 다해야겠죠. 독야청청 하겠습니다. 독야청청이요? 네. 근데 사실, 네. 지난 11월 이후에 네. 사실 이상호 기자님도 현장에 또는 카메라 앞에 잘 비춰지지 않았었죠. 그동안 약간의 그 뇌경색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았다라고 듣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현장에 나오셨는데 몸은 좀 괜찮으신지? 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뭐 아직 좀 뉴스라는 것이 좀 정교해야 되는데 네. 제가 많이 좀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가벼운 증상이긴 하지만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여러분들 앞에 나서기보다는 취재나 제작에 있선 뒤에서 좀 도우면서 좀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만은 상황이 상황이라 여기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방송을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팩트TV와 고발뉴스 모두 열악하고 인력이나 재정상태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목카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증해 주신 조명 가지고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을 함께 할 텐데요. 이틀 보도하시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새벽 1시를 넘은 시각이고 사고 발생 이제 닷새째를 맡고 있는데요. 취재 느낀 점 있으면 가볍게 우리 공유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현장에 와보면 정말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이런 게 진짜 저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조금만 길게 얘기해보면 지난 2004년에 소방방재청에게 모든 재난에 대한 그 책임 권한이 부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2008년이죠. 행정안전부, 당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로 이 기능이 이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 중심이 아니라 공무원 건물 중심의 어떤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컨트롤타워가 부재됐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뭐 선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 무기징역 해야 된다 하지만 정부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이끌고 가는 민주주의라는 배의 선장이죠. 맞습니다. 똑같이 선장으로서 처벌을 받고 일벌백계 잘못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 지금 봅니다. 많은 분들 댓글을 통해서 집단적인 이성, 지성을 형성해 주고 계신데요. 특히 많은 댓글들이 승객들을 배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하고 도망간 선장 을 통해서 지금 부패한 우리 사회를 절감하고 있다. 우리가 박근혜 정권을 믿고 이 민주주의가 몰락하고 그리고 인권이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는 이 상황을 침몰하는 배 안에서 버티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리로 나가서 우리의 국민된 주권을 행사해서 민주주의의 몰락을 막아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결단할 것이다. 이런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댓글 마음을 저희가 마주하면서 앞으로 보도 계속할 텐데요. 지금 급한 전갈이 하나 왔습니다. 그 팩트TV 관계자 전갈인데요. 지금 뭐 댓글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 카페에 댓글로 팩트TV를 주소를 치면 관리자에 의해서 규제된 댓글이라고 나온다. 라는 것이 바로 이제 팩트TV 쪽 주장인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된 내용을 내일 이어지는 생방송 보도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공중파 그리고 댁에서 보시는 TV만으로는 이 우리 건국 이래 가장 어떤 참혹한 한국전쟁 이래 가장 참혹한 이런 사건의 진상을 여러분들 접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와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사실과 매우 다르고 구조는 매우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사실과 다르게 650명이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보도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불과 8명이 갔다가 부근에서 돌아온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조 과정에서 많이 진척된 것들도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피해자들이 요구해서 한 수 없이 며칠 뒤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더 이상 언론에 거짓된 언론에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거짓된 언론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부정한 정권의 음모 여러분들 속지 마시길 바라면서 팩트TV와 고발뉴스가 전해드리는 현장 생중계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네. 이 시각 오전에 다시 오전이 될지 저희가 추후 방송 시간은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